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이번 휴대용 개조는 페미컴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현대 컨보이로 정발이 되었던 적이 있죠. 이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게임기였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 게임기를 휴대용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구입한 페미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리사이클 숍에서 정크로 구입한 거고요. 동작 미확인 정크라고 되어 있는데, 500엔 주고 구입한 거라서 정상적으로 구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페미컴 같은 경우에는 전기형과 후기형이 있고요. 앞에 이제 FF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후기형이 되겠고, 그리고 슬롯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게 되면 전기형이 되겠습니다. 후기형 같은 실드가 씌워져 있죠.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된 페미컴의 모습입니다. 전기형이 되겠고요. 굳이 전기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전원부라든지 RF 전환되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본체 자체만으로 상당히 이제 작은 크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기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RF 단자로서 휴대용 개조는 힘들기 때문에 AV 개조를 할 텐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AV 개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판과는 패턴이 좀 다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TR을 뽑아서 개조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이고, 일본 블록을 검색했을 경우 저랑 같은 패턴을 가진 이제 페미컴을 개조한 경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R6와 R12를 교체를 하는 개조를 통해서 AV 개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단자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9볼트 입력에서 5볼트로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제거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20 저항 있던 곳에는 15옴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2.2K 저항 있던 곳에는 130옴을 달아줍니다.
임시 테스트로서 비디오 출력 쪽에서 56옴짜리와 그리고 470짜리 콘덴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해 줄 텐데 5V 전원을 연결하실 때 아래쪽에서 봤을 경우에 제일 왼쪽이 그라운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5V가 되겠습니다. 현재 5V 개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RF 신호에서 컴포지트 신호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정크 페미컴이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V 입력에서 부팅이 되었고요. 정상적으로 게임이 기동이 되었습니다. 촬영되는 모습에는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세로줄, 이제 J바라 그러죠? 이렇게 노이즈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원 쪽에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원 안정화를 위해서 부품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미컴 상단 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470짜리 6.3V 콘덴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라면 이제 전원이 입력되는 부분에 보조를 해주는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콘덴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470짜리 콘덴서를 추가를 해서 개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0짜리 콘덴서가 추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카메라를 보면 좀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개조했던 상태보다 세로줄이 많이 줄어든 상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디오 쪽 개조는 이렇게 됐고요. 네, 이제 컨트롤러 쪽을 볼까 합니다. 컨트롤러, 순정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연사 버튼이 없습니다. 근데 페미컴 게임 중에 이제 연사가 좀 필요한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사 기능을 휴대용 페미컴에 넣고 싶은데, 이 페미컴 컨트롤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컨트롤러를 보자면, 핀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고, 네, 하나는 그라운드가 될 거고, 하나는 이제 전원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에서 컨트롤러에 신호가 갈 것 같은데, 이 신호가 어떤 신호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왼쪽 편이 그라운드가 되겠고요. 오른쪽 편이 VCC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 세 개에 있는 핀들이 컨트롤러 신호가 되는데, 한번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했고요. 이제 로직 아날라이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직 아날라이저 화면 모습이 되겠고요. 일단은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캡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가 되었고요. 보게 되면 이렇게 신호가 3개가 들어와 있죠. 확대를 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맨 위쪽이 아마도 첫 번째 신호 입력이 될 거고 두 번째가 연속으로 되는 게 클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신호가 되겠는데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하이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윗버튼을 눌러 볼 텐데요. 윗버튼을 눌렀을 때 캡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가 되었고요.
방향키 위를 눌렀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8개의 신호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신호에서 한번 입력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버튼을 눌러볼까 하는데요. B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보시죠. 자, B버튼을 눌렀을 때는 두 번째 신호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B버튼과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가 되었고요. 두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신호에서 입력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눌러졌을 때 각자의 신호에 이제 레벨이 하이에서 로우로 변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두이노로 컨트롤러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제 휴대용 페미컴에 들어갈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한번 제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